어법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그 1차 과목 중에 두 과목에 비해서 좀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이제 암기를 통해서 대신에 좀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할수 있는 한마디로 뭐 합격의 효자 과목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물론 공부할 때는 너무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뭐 이해의 기본이 되기보다 거의 대부분이 암기이고 심지어 기출 문제를 보아도 거의 뭐 약간 뭐 숫자 혹은 뭐 관련 뭐 작은 조사 뭐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도 막 오답을 가려내는 약간 이런 치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져도 오히려 뭐 기출 문제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나오는 어떤 이런 비슷하잖아요. 그 패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형이 생기면 오히려 빠르게 고득점의 기회가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니까 일단 한번 잘 힘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보험어법 개요부터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보험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개념을 정립할 때부터 보험에 관련된 어떤 분류 이런 것부터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보험어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부터 우리가 간략히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크게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도 사회보험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법은 크게 이제 공법, 그리고 사법. 크게 이렇게 일단 법이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 이제 대표적인 공법 관련해서는 우리 뭐 시험과는 연관은 없지만, 대표적인 공법이 이제 행정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 관련해서는 이제 뭐 보험회사 기준으로 한다라 그러면은 회사를 뭐 설립하거나, 혹은 이제 뭐 운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설계사 등을 모집을 하거나 이런 관련된 모든 것 등이 사법적인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업법을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공법의 특성과 사법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사혼합법이다. 라고 이제 이 특성을 보험업법의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떠한, 뭐, 이런 과정 중에 어떤 잘못된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했을 때는 형사적 제재를 또 가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공사혼합법의 특성을 보험업법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보험업법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지만, 법령 볼거 아니에요. 그 법령 한 번쯤 우리 인터넷에서 보험업법 이렇게 쳐서 그 법률 정보 들어가면은 그 보험업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하위 법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업법. 일단 요게 가장 상위법인 거죠. 요것은 어디서 제정을 하냐. 법 기본적으로. 그냥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위 법령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시행령. 뭐,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뭐, 이거는 대통령령에 따른다? 그게 이제 시행령인 거죠.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다라고 하면 시행령인 걸알수 있고, 그리고 또그 시행령의 또 하위 규칙으로 뭐가 있다? 바로 시행령의 하위로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요것은 뭐, 우리 법에 보면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총리령, 시행 규칙. 요거보다 더 하위 법령으로는 시행 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 세칙. 시험은 뭐요 위쪽에서 좀 주로 많이 나오고요. 시행 세칙은 금융위원회. 요렇게 재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쭉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험업법의 개요 본문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요. 목적 관련해서도 뭐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업법이 되게 좀 약간은 시험 문제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나온다고. 그렇죠? 여기서도 뭐 단어 하나 이런 것 등을 조금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법은 이렇게 작은 단어 하나를 어떻게 오답 포인트로 낼수 있느냐. 그런 것 등을 좀 세부적으로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적을 보면 첫 번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라고 돼 있고 두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다 라고 되어 있죠. 뭐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느냐.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인 거지 보험회사의 권익보호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보험회사의 권익보호 오답으로 요게 보험회사 개피 혹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권익보호 이래가지고 이걸 오답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그리고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 재정 목적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이 어떻게 나왔었는지도 같이 명시해 드렸어요. 보험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 아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근로자 인권보호 아니다. 뭐 보험회사의 권익보호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성질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법률이다. 공법과 사법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공사 혼합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체계는 크게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법, 재정법, 그리고 위임입법, 그 국회 보험업법의 하위 법령들, 시행령, 시행규칙, 이제 총리,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사보험 중에서도 민영보험에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에서, 다만 우리 이제 원래는 사보험 중 민영보험인데 우리 판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우체국 보험 있잖아요. 여러분 우체국 보험. 사실 우체국 보험도 약간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민영보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국영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우체국 보험은 사보험은 아니지만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업법에 일부 규정이 적용하다라고 그랬어요. 보험업법에 일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형태가 뭐 사보험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보험사업은 보험사업의 감독 방법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감독의 정도가 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게 공시주의다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죠. 공시주의는 경영 상태와 재정 상태만 공시하는 게 공시주의고 준칙주의는 정한 법적 기준만 준수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 감독주의 이제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험사업을 감독하는 방법이 실질적 감독주의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물론이고 거기에 보험사업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감독을 하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거에 비해 가장 엄격한 게 바로 이제 실질적 감독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우리가 한번 개요를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법령으로 들어갑니다. 보험업법 가장 처음에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용어 정의가 있어요. 용어 정의. 용어 정의도 시험에서 가장 좀 잘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역시 용어의 일부만 약간 바꿔가지고 요답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각각의 용어 정의는 꼭 한번 꼼꼼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험 상품부터 생명, 손해, 재산보험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하나씩 한번 문구를 좀 뜯어보면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그리고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것을 지금 보험 상품이다라는 큰 틀에서 구분을 하고 그 보험 상품으로 보험업에서 보험을 구분하는 건 생명손해 제3이에요. 생명손해 제3.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재산보험이라는 이런 용어 우리 2차 과목에도 있긴 하지만 재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업법상 분류에서 활용하는 명칭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생존 또는 사망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다라는 거라서 여기는 이제 뭐 뒤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또 생명과 연금 퇴직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의 종류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 상품을 크게 생명손해,
제3으로 구분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뭐 상품을 보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 보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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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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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뭐 화재 해상보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착각을 한다고 또 생명보험 상품. 그러면 생명보험 회사에서 파는 게 죄다. 생명보험 상품인 것인가? 그러면 손해보험 상품. 이것도 그러면은 손해보험 회사에서 파는 게 손해보험 상품인가? 이걸 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재산보험 상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재산보험 상품 판매하고 있고, 뭐 재물에 관련된 보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보험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명보험 회사다 그걸로 구분하면 안 되고 그냥 상품을 자체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렇게 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한 거다라고 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 중에 사망보장 있죠.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연금보험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손해보험 관련해서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질병, 우연한 사건. 일단 질병상의 간병은 어법상 기준으로는 요거는 산보험에 포함되니까 요건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금전 및 급박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 손해보험 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상이 어떤 재물 인 것을 손해보험 상품 이렇게 아주 쉽게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산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간병 이것에 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보험업법에서 생명손해 재산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 이해하고 다음 보험업 같은 경우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뭐 위에 상품 구분한 것처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이렇게 보험업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 보험회사 보험업법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필요해요. 보험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고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라 하고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보험업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이게 이제 바로 상호회사다라고 확인될 수 있죠. 그리고 계약자가 즉 사원으로 하는 회사 이게 상호회사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보험회사 뭐 아래 내용 쭉 그냥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이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이게 오답으로 출제가 됐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되 좀 구분하셔야 될 것은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이거는 조금 더 유의 깊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앞에 거 보고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데 막상 이 앞에 거 빼고 이것만 보잖아요. 되게 세 개가 다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설계사 같은 경우는 회사,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자 소속이 됐다라는 거. 이 소속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라고 나와요. 중개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꼭 마치 중개사랑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소속이 되어서 체결을 중개한다. 중개사랑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여기는 어떤 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한다. 다르죠. 그 차이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대리점 같은 경우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냐면 대리예요. 대리. 이게 키워드인 거죠. 대리점이니까 대리. 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게 대리점이구나 라는 걸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은 모집의 범위 안에 체결의 중개와 대리가 모두 포함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신용공여, 총자산, 자기자본 이런 것들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업법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는 무조건 다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